안녕하세요. 디쌤 채널 클러치팩 파트4입니다. 저희는 파트3에서 몸판 전체를 붙여주었죠. 다음은 몸판 전체의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바이더로 몸판 전체의 끝 2mm 선을 표시하세요. 디바이더로 그은 선을 따라서 사선 기준으로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몸판 전체의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은 두 번 감아서 더블 스티치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새드 스티치로 몸판 전체를 바느질하세요. 마지막 3땀 남았을 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은 시작과 같이 두 번 감아서 더블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실을 본판 가죽 옆면으로 빼서 깔끔하게 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퍼 손잡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지퍼 D링 너비에 맞춰서 10mm 폭과 길이는 200mm, 즉 20cm로 잘라주세요. D링이 들어갈 가운데 부분은 나중에 엣지코트를 바르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발라주시는 것이 팁입니다. 투명 엣지코트를 바르고 완전히 마른 후 컬러 엣지코트를 발라주세요. 한쪽 부분에 본드칠을 하시고요. D링을 가운데 넣은 후 나머지 부분도 본드칠을 해주세요. 본드가 마르면 D링 양끝을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다음은 손잡이 중심 부분을 표시하시고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잡이 중심 부분 바느질을 해주세요. 끝부분은 매듭을 짓고 실을 옆으로 빼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번째, 손잡이 옆부분 투명 엣지코트를 바른 후 말리고 컬러 엣지코트로 마무리해주세요. 다음은 클러치 손목 스트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링 너비에 맞춰서 폭은 14mm, 길이는 길게 500mm, 즉 50cm로 한 쌍을 잘라주세요. 다음은 손목 스트랩용 가죽 한 쌍을 얇게 피아라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스트랩은 늘어나 형태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보강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스트랩 양쪽 가죽과 보강제 모두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드가 완전히 마른 후 가운데에 보강제를 넣고 한쪽 가죽은 50mm, 즉 5cm 아래로 붙여주세요. 한쪽 끝을 잘 맞추어 붙인 후 다른 쪽은 칼로 잘라주세요. 디링 연결고리를 넣고 한쪽 끝을 잘 맞추어 본드칠을 한 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은 돌려서 맞추어 보고 칼로 잘라주세요. 이제 손목 스트랩 중심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선을 따라 타공을 해주시고요. 중심 D링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제 끝에 색감 남았을 때 매듭을 찍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다음은 손목 스트랩 옆부분 엣지코트를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 엣지코트를 칠하고 완전히 마른 후 컬러 엣지코트를 발라줍니다. 다음은 손목 스트랩 가죽 띠 장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스트랩 너비와 두께를 계산하여 알맞은 길이로 잘라주고 엣지코트 작업을 해주세요.
가죽이 마주하는 부분에 타공을 하기 위해 두날 치질로 표시를 해주고 펼쳐서 바느질 구멍을 타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쪽을 연결해서 바느질을 하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체 엣지코트를 칠해주겠습니다. 우선 투명 엣지코트로 발라주시고 완전히 마른 후 컬러 엣지코트를 칠해주세요. 이제 지퍼고리 손잡이를 지퍼 슬라이드에 넣고 펜치로 눌러 조여주세요. 해서 클러치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디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오세요.